우리가 스트레스와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스트레스란 것의 뿌리는 뭘까요? 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우리 인생은 뭐라고 부른다?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 원인이 뭘까? 이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 사회는, 이 세상은, 우리 삶은 고통이 많습니다. 질병이 많아요. 그 뿌리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의 뿌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할 때 뭐 하면서 해요? 술 먹고 하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약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런 거는 다 알고 보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세만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마약하면 어떻게, 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한 게 아니라, 내 뇌가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그 뇌를 마비시켰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마약이나 술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느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보다 그 정도가 좀 낮아졌을 뿐이에요. 스트레스는 그대로 있는 거야. 암 치료하고 똑같아요. 당뇨 치료하고 똑같아요. 당뇨병이라는 병은 그대로 남아 있어. 암이라는 병 그대로 남아있지만,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떼내면 표면적으로 보기에만 암이 없어진 것 같지. 그 암을 시작한 그 뿌리, 그 원인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이 다 그런 식이에요. 특히 질병의 치료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찾아내야 돼? 네,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 이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고,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노화가 빨리 되고, 그래서 빨리 죽고,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전부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가만 보면 어디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스트레스는 마음에서 태어나는데, 탄생하는데, 마음에서 탄생한다는 말이 이게 무엇일까? 마음에서는 뭐가 탄생해요? 뜻이, 생각이 탄생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생각을, 생각이 탄생해가지고, 생각이, 어떤 뜻이 탄생하면, 또는 어떤 뜻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뇌파가, 또는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로 변해? 알파파로 변해. 그래서 이 알파파로 변하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해소됐다고 그래.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을 우리는, 아, 행복하다 그래. 왜 스트레스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탄생하는 것은 뜻이고, 생각이고, 느낌, 이런 것들이야.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좋지 않는 느낌 또는 내가 뭐예요? 좋지 않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를 해보면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뇌에서는 행복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어. 그래서 뇌 세포에서 생산해내는 행복 물질이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복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행복이 안 느껴져. 자, 어떤 행복 물질을 우리 뇌세포들은 생산해낼까요? 어떤 물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그 물질을 생산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 행복물질이라는 여러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우리 뇌 속에, 뇌세포 속에 만들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고,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복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들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행복하게 느끼는 어떤 것을 느끼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껴요? 첫째, 뭐요? 기뻐야 돼. 슬프면서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 생산되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놨을 거야. 그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뭐라 불러요? 엔도르핀이라고 불러. 자, 행복을 위해서는 기쁨이 필요해. 그래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있어. 이 엔도르핀은 기쁨이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 그러면 행복 물질은 이런 거 하나밖에 없을까? 자, 기쁨을 느껴. 자, 기쁘면서도 초조하고 불안하면 행복해야 안 해요? 아니지. 그렇지. 마음이 기쁘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야 행복해요? 평안해야 돼. 불안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됩니다. 뇌세포 속에서 세로토닌. 생산돼.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해줘요. 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평안하게 보여. 그리고 실제로 얘기를 해봐도 평안한 사람 같아. 그 사람들은 세로토닌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아, 글쎄요. 맨날 불안해, 그게. 그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암에 걸리면 불안해져. 그렇죠. 그 불안한 사람은 세로토닌이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로토닌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 사람.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는 사람. 유전자가 꺼진 사람이지.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왜 꺼졌어? 하하, 참말로. 생기. 그렇지. 생기를 못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기가 모든 것의 뿌리야. 알고 보니 생기도 무엇의 뿌리가 생기예요? 행복의 뿌리도 생기야. 생기를 받으면 이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고 그 유전자가 활동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복 물질이 생산이 잘 되면 그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감도 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세포에 넣어놨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희, 자,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야 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겠지. 그래서 나는 죽는데 당신은 행복하기를 바라오. 그러니 재혼을 꼭 하세요. 사랑하면 나는 죽어도 뭐예요? 상대방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십자가에 나타나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생기가 들어와서 켜지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때요?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려면 밤에 잠을 어떻게 잘 자는 사람이라야 돼. 예, 네, 잘 자는 사람. 그래서 아주 양질의 수면을 취하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어떻게? 잘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잠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진 사람. 그 다음에, 우울증 걸린 뭐예요? 불안해. 별로 이유도 없이 불안해. 그 사람은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졌어. 그 다음에, 하나도 기쁨이 없어. TV를 보고, 다른 사람은, 옆 사람은, 웃는데 자기는 웃음이 안 나와. 그럼 엔도르핀 유전자 꺼져 있어서 그래. 켜지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생기를, 모든 사람에게 생기를 다 같이 주고 싶은데, 이 받는 쪽에서 안 받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설명해야 스트레스가 뭔지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생기의 그
본질은 뭐가 생기의 본질이에요? 생기는 어떤 특별한 영적 에너지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생기의 그 본질은 생기가 뭔가 하고 파고 들어가 보면 뭐예요? 진실 속에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 무엇 속에는 생기라는 에너지는 없다는 말이에요. 거짓 속에는 생기라는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자꾸 거짓말만 들으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렇죠. 다 이게 원리가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선이라는 것 속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선을 베풀면 우리는 생기를 받아서 엔돌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선의 반대는 악이야. 악에는 생기가 있어 없어? 없고. 그러니까 악은 거짓이나 악은 진실에 있는 생기를 막아버려. 예. 악이라는 것은 선 속에 있는 생기를 어떻게 막아버려. 그래서 그렇게 생기가 막히는 현상을 우리가 느껴, 안 느껴요? 느껴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면 생기가 막힌다는 걸 우리가 느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기가 막혀. 그 다음에 기가 막혀라는 말이 따라 나오면 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지잖아. 그 유전자가 꺼지는 느낌은 무슨 맛이에요? 죽을 맛이야. 왜? 유전자가 꺼진다는 것은 세포의 활동이 중단된다는 거니까. 세포의 활동이 중단되는 것은 끝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니까.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네. 우리 한국말은요, 이거 특별한 말이야. 정말 우리 조상님들 그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은 다른 언어에는 존재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생기라는 말도, 이런 말은 성경에만 있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생기는 아직 안 주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생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죽어 있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그 죽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처럼 철저히 과학적인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래서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은 드디어 인정하게 됐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 자동 소생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인정했으면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요. 그렇죠. 생기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성경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했는데 생기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야.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여건만 갖추어지면 1.
2, 3. 이 세 가지 여건만 갖춰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요. 그렇죠? 옛날 말로 하면, 뭐, 등 떠시고 뭐요. 배부르면 나는 행복하다. 그 참 행복의 조건이 너무나 간단하고 행복의 수준이 너무나 낮았어. 그래도 행복하려면 뭐 뭔가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해야 돼.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 조금 더 적극적인 수준 높은 행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수준, 1, 2, 3 수준 정도로 행복해라 라고 우리한테 바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행복 물질을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너무너무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어. 자, 4번 행복 물질은 CCK. 세 가지 단어를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CCK라고 합니다. 이 CCK라는 물질은 원래 이름을 다 정식으로 부르면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고 불러요. 따라 하려고 해도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CCK라고 불러. 이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이 내에서 생산이 되면, 이게 보통 십이지장에서 생산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십이지장에서도 생산될 뿐만 아니라, 이 뇌세포에도 생산이 돼요. 이 CCK라는 물질이 그 유전자가 켜져서 생산이 되면, 상당히 수준 높은 행복감, 더 수준 높은 행복감을 느껴. 그러니까, 만족. 주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돈도 없고, 맨날 쪼들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생활에 어떻게, 만족해. 이제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만족감에 문제가 있어요. 만족감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남들하고 자꾸 비교를 해.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자기가 더 좋은 상황에 있을 때만 만족하고 남들보다 뭐예요? 더 가난한 그런 뭐 아파트 평수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나는 40평짜리 집에 사는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35평짜리에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80평짜리 집 사람을 만났다면 나는 안 행복해. 이런 것은 사실상 가짜 행복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복을 가짜 행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적 행복이라고 불러. 행복의 절대성이 결여되어 있어. 아시겠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좋은 상황에 있다. 그래야만 행복한 행복.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 혼자 있을 때는 되게 행복해. 근데 서울의대생만 만나면 불행해. 근데 이거는 행복이 아니다, 이거야. 그 만족이라는 것은 그 속에 절대성이 있어. 여러분. 자, 이제 만족감. 여러분, 이 만족감에는 절대성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쭉 살다가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를 이제 상당히 깊이 알게 됐죠. 근데 제가 미국서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했을 때, 그때 한국에 이제 KBS 나와서 막꽉 떴을 때, 한국에서 부자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미국 사람을 상대로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바람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야. 근데 그때 오신 분들은 다 부자들이었어. 그때는 프로그램 한번 하면 프로그램 길이가 21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 그 부자들이 이제 그때는 막 이상구 박사가 유명하다 막 이제 저를 막 이 세상 최고의 의사로 생각하고 막 그 이상구 박사한테 갔다 왔다 그게 사교계 뭐요 자랑거리였다고. 그래서 그 당시는 별로 안 아프면서도 왔어요. 왜? 갔다 왔다 칼났고. 그럼 와 이상구 박사한테 갔다 왔나?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요즘은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게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야. 근데 그때는 막 이 다른 말로 폼 잡으러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제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냐 하면 투자밖에 없었어. 투자. 왜? 의사를 해서 지금 병원 수입이 막 놀랍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막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환자 받는 동안에 전화하고 오면 안 받아야 돼. 환자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 그런데 제가 환자하고 환자를 진찰하고 있는 동안에도 받는 전화는 누구 전화게? 주식 브로커. 이거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오케이. 입만 무릇이 살아. 신발 무릇이 살아.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줘야 돼. 그러고 살았어, 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데, 그때 이제 미국서, 이제 뉴스타트 하는데, 그때 제가 투자, 이러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살짝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 투자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래가지고, 헷가닥 해버렸어. 그러니까 참, 그때 보면 참,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많이, 돈을 많이 뜯겼던 것 같아. 그 다이아몬드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를 투자를 하려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다이아몬드 공부를 했다고. 전문가를 불러놓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샘플 다이아몬드를 가져와가지고, 이 확대경이 있어. 이 시계 수리공들이 하나, 그 다이아몬드를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색깔이더라고. 그 뭐, F컬러, 뭐.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다 보니까 다르대요, 진짜로. 그래서 탁 빛을 받을 때 푸른색이 반짝하면 그게 이제 F 컬러야. 그 다음에 뭐
이 칼라, 무슨 칼라로 내려가면 그건 싼 것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흠집이. 흠집이 큰 게 있나, 작그만 게 있나, 그리고 그게 몇 개가 있냐. 이제 그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꽤 다이아몬드 전문가 비슷하게 됐어. 이제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뉴 스타트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해 버렸죠. 병원도 포기하고 난 뉴 스타트. 근데 이제 한국서 부잣집 하나님이 와 그렇게 크고 비싼 다이아몬드는 처음 본 것 같아. 번쩍 하는데 이 칼라가 보통 칼라가 아니야. 그러고 이게 한 5, 6, 5나 6캐라트 정도는 된 것 같아. 큼직한 게. 그래서 감탄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야 사모님 정말 반지가 아주 좋은 거네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딱 이러더니 에이, 반지를 때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곱 캐라트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조금 작은 걸 해줬다고. 그 반지만, 그 놈의 반지만 보면 뭐가 꺼져? 유전자가 꺼져.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행복해서 끼고 다니는 거는 아니야. 남이 자기 보고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하기 위한 전시용에 불과하지. 본인은 불행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남이 그냥 나는 속으로는 행복 안 한데 남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을 바라고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삶이요.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부터 진정한 참 행복을 찾아야 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다가 죽으면 나는 3류, 4류 연극 배우에 불과해. 그렇잖아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미국서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에게 그렇게 크게 안 바라요. 한국처럼 막 아파트 사주고, 막 차 사주고, 막, 그런 거를 받는 것을 좀 창피하게 생각해. 참,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슨 약혼 반지. 예. 그래서 이제 젊은 아주 여성분이, 내가 반지를 좀, 다이아를 좀 볼 줄 아니까, 이거는 순 싸구려야. 싸구려 수부다이야. 그런데 그거를 자기 남자친구가 해줬다 이거야. 나한테는 그런 거는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거는 수치거리야. 세상에 그런 싸구려 다이아를 끼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아름다운 여자는 행복해 죽어. Dr. Lee. Look at this. 저거 보래. 얼마나 반지가 이쁘냐고. 그래서 이 무슨 반지냐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가 약혼자가 해준 약혼 반지라고. 그러면서 막 엔도르핀 세로토닌 다 나오는 거야. 이 반지를 때린 여자는 뭐가 없어?
만족하지 않아. 일곱 카라트라야 만족해. 자, 그러면 뭐가 없는 것이 불행이요? 자, 생기가 없는 것이 불행이에요. 그렇죠? CCK 유전자 켜져야 된다, 안 켜져? 그 생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재벌 남편, 그리고 맨날 또 어떤 이상한 년이 또 붙어서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그 미운 남편이 해준 다섯 개라도 반지를 끼고 남들 보고 보라고 끼고 가면서 자기는 밉고. 이게 무슨 인생이, 그런 인생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인생의 무선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 진실성. 진실성. 그저 보여주기. 이런 행복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다. 가짜 행복으로부터. 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 구조가 그런 게 중요한 구조로 딱 짜여져 있어.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미국 처녀처럼 닥터리 look at this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구조. 참 유전자 켜지기가 뭐예요? 아주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 그래서 만족감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만족해? 생기가 있어야 만족하고, 그다음 생기가 있어야 만족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라는 말이다고. 진실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선해야 돼. 그리고 뭐요? 정말로 아름다워야 돼. 그 진선미가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아빠 없는, 아버지 없는 놈 이렇게 되면 뭐예요? 괄시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죽었다 그래도 죽었다는 말을 못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 이렇게 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란 걸 이제 꼭 아셔야 돼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야. 행복하기가 뭐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런 사회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우리 몸에 밴다고. 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은 그 상대적 행복으로부터 탈피하고. 무슨 행복을 찾아야 돼? 절대적 행복. 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 외부적인 요소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 그래서 그 가난한 청춘 남녀끼리도 어떻게 뭐만 있으면 진짜로 행복해? 진짜 사람만 있으면.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네 아버지 직업이 뭐야? 이거 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를 물어보는 쪽에서도 부담스럽고 대답하는 쪽에서도 뭐예요? 부담스러워.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내가 행복할까 안 할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의 결정이 내 자신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결정하는 행복에 내가 따라가는 사회.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알고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 자신들이 행복이라는 것이 진짜로 뭐냐는 것을 참말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적어도 내가 그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예. 자,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서, 네 아버지 뭐 하시니?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그 빌딩 있잖아. 빌딩 유리 청소부야. 그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거 물어놓고, 이 자식은 이상한 놈이네. 그게 뭐 자랑스럽다고? 저렇게 환한 얼굴로 기분 좋게 주소 섬기고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청소부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청소계에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 직원이었는데, 참 충실한 직원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직원으로 들어온, 이제 여자 직원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호주로 갔어. 호주로 이민을 갔어. 이민을 갔는데, 그 두 직원이 다, 이 뉴 스타트를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 이제,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오래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짤막하게, 그렇죠. 핵심만 딱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그 남자, 그 직원 이름이 장호예요. 김장호. 김장호하고 그 신부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아무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뉴 스타트도 하라고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신랑 신부가 저한테 박사님 부탁합니다. 주례사를 할 때 길게 하십시오.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는 하이힐도 제가 안 신고 운동화 신겠습니다. 왜? 하이힐 신고 이렇게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운동화 안 보이니까 드레스한테 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뉴 스타트 강의를 한 시간 반을 했대. 왜 강의가 끝난 줄 아세요? 그 결혼식장에 초 있잖아, 촛불. 초가 다 녹아가지고.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 지금은 아주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뭐 하면서 잘 사냐. 그래서 호주로 이민 가면 힘들어요. 힘든 일은 다 해야 돼. 밑바닥 그냥 노동이죠. 노동인데. 친구가 뭐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냐고 하면, 여러분, 호주는 땅덩어리도 넓고 이래가지고 그 이상 기후가 옛날부터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박이 내리는 곳이 여기저기 있어. 근데 우박이 내리면 우박 피해로 자동차들이
이 찌그러지잖아. 그럼 그거를 기술적으로 피는 거. 이제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금 호주에서 1인자가 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친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느 곳에 우박이 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불러. 그래서 막,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들은 의과대학 들어가고, 또 한 아들은 뭐요, 음대 들어가 지금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어저께 독주회 한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유학을 지금 가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들은 호주 문화는 뭐냐면, 네 아빠 뭐 하냐면, 자동차 찌그러진 거 고친다. 이래도, 왜? 그 가정이 뭐예요? 행복해. 그래도 나는 우리 아빠를 사랑한다, 이거야. 예. 네. 빌딩 유리창 닦아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아빠를 사랑한다는 이게 약화되어 있는 나라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그게 참 마음 아파. 아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자, 그게 이제 만족감입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아빠로서 만족해. 그렇죠. 우리 아빠로서 만족해. 나는 우리 마누라로 만족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그렇죠. 이거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질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물질이 있을까? 어떤 물질이냐? 다섯 번째 행복 물질. 이 정도로 행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도보다는 뭐예요?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야. 왜? 이렇게 보면 다섯 번째 행복 물질은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어떤 종류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냐 하면 그냥 엔돌핀 정도로 아 기쁘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초월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펄쩍펄쩍 뛰게 하는 물질이 도파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이 4강전에 올라갔다. 준결승까지 올라갔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까무러칠 지경으로 행복했어. 그렇게 행복하니까 막 서울시청 광장에서 막, 저는 미국 호텔 방에서 막 우와 그래서 이제 한국서는 저녁 시간인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시차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새벽 4시야. 그런데 막 우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와 하다가 경찰이 왔어. 옆방에 사람이 신고를 했어. 그 경찰이 와가지고 좀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떠들었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가 지금 준결승에 진출했다고 했더니 오케이. 갔어. 도파민은 그런 물질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이 또 하는 일은 그런 식으로 아주 흥분되게 행복해. 행복이 너무 겨워서 흥분돼.
예. 이런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파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뇌세포의 유전자를 뭐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만큼 행복하기를 바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그 느낌, 도파민이 생산될 때 그거는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이 도파민 나오면 막 그 당시에 막 춤을 덩실덩실 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춤추게 하는 물질이.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이제 상당히 예술가들이 도파민에 너무 이렇게 왜 예술적으로 뭔가 작품이 나오면 막 자기가 뭐 좋아 와, 막 황홀해지는 이런 감을 주는 것이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생긴다는 게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술가들이 이 창작을 작품을 다 한데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뭐예요? 와, 너무 좋은데 그다음에 다음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마약을 했으라도. 이제 이래서 도파민의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도파민 생산이 잘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마약을 찾게 하는 그 정도로 이 도파민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항상 흥을 그리고 항상 웃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는 병이 있어. 그걸 파킨슨스 병이라 그래. 파킨슨스 병은 도파민이 생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게? 마음의 유연성이 없었죠. 이 파킨슨스 병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잘 걸리냐 하면,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뭐요? 유연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유연성을 어떻게 버려버린 거야. 그러면 도파민 필요해 안 해? 안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T세포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파괴해요. 죽여요. 그래서 도파민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파킨슨스 병에 걸리면 표정이 어떤 사람이래? 표정이 굳어. 왜? 웃는, 미소 짓는, 부드러운 건 싹 없었죠. 그래서 파킨슨스 병 걸린 사람들한테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웃는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돼. 자, 이게 이제 도파민이고 그래서 이 파킨슨스 병에 걸리면 동작도 어떻게 되게? 도파민이 잘 나오는 여성들의 동작은 뭐예요? 다 이렇게 부드럽고 춤추는 듯. 여러분,
아주 이쁜 모델들이 옷 입고 나와서 어떻게 걸어요? 네? 이렇게 걷잖아. 근데 파킨슨 질병에 걸리면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게? 유연성이 사라져버려. 그리고 마음도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하지 않아. 그게 다 도파민 생산이 안 돼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죠. 부드럽게 살아야 돼. 근데 이 우리 사회가 부드럽게 살면 또 깔보고 그렇죠. 다 이제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사람 제가 처음 미국에 딱 도착해서 갔을 때 느낀 심정이 뭐냐. 여기가 천국이네.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가 1900년. 왜? 왜? 보는 사람마다 다 웃어. 그럼 손 이렇게 흔들고 하이. 만난 적도 없는데. 뭐 그거 한 개만 해도 뭐예요? 천국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참 그 행복 진짜로 행복을 느끼면서 살기를 어떻게?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다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도파민은 그런 물질이요. 도파민은 쾌감. 자, 이 도파민보다 더 한 수 높은 행복감이 있을까요? 어떤 걸까요? 그런 행복감이 있다면 어떤 느낌을 줄까?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 그렇죠. 황홀감. 예? 하늘을 나는 기분. 와. 예. 예. 그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행복하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오케이? 이 정도 행복감을 주는 물질이 있어요. 아시겠죠? 남성들은 잘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행복감. 그래서 그런 행복감을 주는 물질, 여섯 번째 물질이 바로 뭐냐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옥시토신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들은 쉬운 말로 유대감을 형성해주는 물질. 그건 아주 시시하게 표현하면 유대감. 그러니까 둘이 떨어져서는 못 사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런 표현도 좀 부족한 표현이야. 그래서 저는 이 옥시토신이 주는 감을 자 둘이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말은 우리 둘이는 뭐예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다른 개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를 느끼게 하는 물질, 저는 이거를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 한 몸이다. 일체감이라고 부르고,
조금 세속적으로 하면 극지감.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가 됐다. 근데 이제 약혼 시간에도, 약혼 기간에도, 너무너무, 같이 자고 싶고, 그래도, 뭐예요? 참았다. 왜? 우리 결혼식 할 때까지는 그러지 말자. 그거는 무슨 마음이에요? 그거를 도덕적으로 생각만 하지 마세요. 그건 무슨 마음이냐면, 참았다가, 1년을 참았다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첫날 밤은, 그거는, 얼마나 좋겠어. 그 옥시토신을 위하여 참으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결혼식도 안 올리고 무슨 짓들이야! 그런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너희 두 신랑 신부가 뭐예요? 정말 한 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1년 동안 참았다가, 드디어 그 첫날 밤에 정말로 두 남녀가 쏟아부었을 때, 그거는 잊을 수 없는 뭐예요? 극치의 사랑을 경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경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중요해? 1년 동안 참을 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참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제가 이 말 하기가 좀 부끄럽네요. 저도 안 참았으니까. 그래서 이 말 할 자격이 별로 갖춰지지. 여자 쪽에서 참아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또 안 참더라고. 자, 그래서 일체감, 극시감. 이 세상에 이제 더 이상 행복할 것은 뭐요? 없다. 이건 행복의 극치다. 이런 감을 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에요. 자, 그럴 때 지금, 그래서 옥시토신이 주는 행복감을 느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왜 이 옥시토신을 만들어 놨을까? 실제로 여성들이 옥시토신을 느끼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아기를 어떻게, 아기가 탁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뭐요? 진통 때문에 고통이야.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고통 속에서 드디어 뭐요? 아기가 탁 나오면서 했을 때 그 아기를 어떻게 땀을 뻘뻘 흘린 엄마가 가슴에 안았을 때 니캉 내캉은 두 사람이지만 두 다른 개체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너를 위해서는 뭐요? 내가 기꺼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이런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옥시토신. 그 절대감. 절대적 사랑.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옥시토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네가
내 품으로 돌아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면 나는 내가 느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야. 이 뜻이야. 그거를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 네. 자, 여러분. 이런, 우리가 행복에 대하여, 이런 행복,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뭐예요? 이런 행복을 모르는 게 스트레스야. 이런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요? 몰라. 그러니까 인생은 맹탕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야, 내가 상상도 못할 이런 사랑을 느꼈구나. 느낄 수 있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경원 씨도 이때까지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로 뉴스타트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어떻게 이게 다르다 이 말이야. 와, 이런 줄은 몰랐습니다. 예. 네. 그것이 강력한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네. 네. 이제는, 뭐, 100억, 200억, 1000억을 준다 해도 나는 이거하고 바꿀 수가 없지. 이런 행복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